안녕하세요. 비타민 첼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첼리스트 박진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첼로를 처음에 구매하실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가격선의 첼로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는 뭐 인터넷으로 첼로 구매해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요즘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살수 있고 또 매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구매하면 좋지만 그럴 만한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첼로의 가격대는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가격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는 30만 원, 4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취미로 무난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3, 40만 원대의 저렴한 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첼로를 했더니 좀 욕심이 생긴다. 좀더 좋은 악기, 좀더더 좋은 소리 내는 악기에 욕심이 생긴다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좀 단계를 높여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0만 원대의 악기라고 하면 이제 공장용 악기라고 합니다. 이제 기계가 찍어내는 악기인데, 이제 가격을 좀더 이제 올려서 좋은 악기를 이제 찾기 시작하시면 이제 반수제라는 악기가 있고요. 이제 반은 손으로 만들고 반은 또 기계가 찍어낸 그래서 만들어진 반수제 악기가 있고요. 이제 수제 악기라고 해서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악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제 사람 손으로 만든 악기가 될수록 비싸겠죠. 뭐 그러게요. 이제 정명화 씨나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한나 같은 분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악기죠. 그리고 뭐 악기의 족보도 있다고 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족보도 있는 악기인데요. 그런 악기들은 글쎄요, 뭐 굳이 그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예전에 모 방송국에 정명화 씨와 정경화 씨두 자매분이 나오셨던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MC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궁금하게 물어봤던 게 악기 가격이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를 궁금해했는데 두 분은 절대 악기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굉장히 귀중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두 분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그 악기 가격을 제가 함부로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악기는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악기들이고요. 그런 악기는 정말 돈을 따져서 그 가치가 굉장히 귀중한 악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악기들은 그런 악기들이고,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악기는 또 우리 형편에 맞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악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분들 같은 악기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그런 좋은 악기, 그런 고가의 악기는 네, 그냥 구경만 해봤을 뿐입니다. 네,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 고르시는 데 있어서 가격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싼 악기라고 좀 소리 나기 나쁘지 않을까? 또좀 이렇게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도 더 좋은 악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형편에 맞게 그다음에 본인이 연주하기에 연습하기에 그냥 편안한 악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중고 악기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중고 악기 왜안 됩니까? 정경화 씨나 정명화 씨, 그 분들이 가진 고가의 악기 이미 중고 악기입니다. 수백 년된 중고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중고 악기 사셔도 괜찮고요. 단지 뭐 이제 큰 흠만 없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앞판이나 뒷판에 뭐 금이 갔는데 이게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악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진 악기도 분명히 어딘가엔 다 흠이 있는데 그게 다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중고 악기를 사실 때 흠이 있지만 그것이 잘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악기라면 사셔도 무난하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